연고 이전한 지 한 14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을 지나면서 저희 부천이 K3도 겪고 또 프로 온 지도 벌써 8년째가 되는데 그러면서 저는 좀 많이 무뎌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경기 일정이 계속 다가오면서 이상하게 긴장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만감이 교차하기도 하고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좀 다양한 감정들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하면 원망이 크고요. 어쨌든 이 헤르메스와 부천 시민들이 부천 FC199를 만들고 지금 K리그 2부에서 저희가 그토록 원하던 저희 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팀이 더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쪽 팀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2002년 7월 21일이었고 전남이랑 홈경기였고 다보가 결승골을 넣어서 이겼던 경기인데 그 경기를 통해서 제가 이 부천이라는 팀에 축 빠지게 되어서 홈경기는 전경기 다 갔고 원정도 반 이상은 다 갔던 것 같아요. K3에서 창단을 하고 나서는 뭐 이제 구단 내에서 이제 무급으로 이제 미디어팀 활동을 하면서 이제 기사도 작성하고 경기 행사를 진행하는 등 뭐 여러 가지 일을 좀 했었습니다. 연고 이전 당시는 이제 군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고 있을 때라 사실 연고 이전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말에 앙골라전 대표팀 평가전 때 그때 이제 붉은 악마들이 검은 우비를 입고 저 부천 서포팅송을 부르길래 아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라고 싶었던 생각만 들었고요. 이제 당시에 만나던 이제 친구들에게 전화를 한번 해봤더니 아 부천이 제주도로 갔어. 근데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 뭐 제주도에서도 뭔가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말도 안 되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다고 저희 서포터 동료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진짜 굉장히 많이 욕을 먹었어요. 근데 그게 일주일 뒤에 실제로 벌어진 거죠. 그날 따라 또 몸살이 굉장히 심하게 왔던 기억이 나네요. 21살 대학교 2학년 올라갈 때였거든요. 한참 이제 젊은 피가 뜨거울 때여서 그 연고 이전에 대한 그런 분노들을 어디선가 풀고 싶어하고 지금 벌써 14년이 지나서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애아빠가 되고 35세 나이가 되었습니다. 악과 깡? 굉장히 혈기왕성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분노에 빠지기도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책감에 빠지니까 행동들을 어떻게 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돌발적인 상황들도 많이 나타나고 경기장에서 푼다든지 그 외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연고 이전 후에 K3부터 저희가 이제 시민구단까지의 오는 과정을 통해서 보다 많은 팬들이 구단의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고 심지어 무급으로 각자 이제 재능 기부를 하면서 만들어 와서 팀 자체에 대한 애착이 옛날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무관중으로 경기가 진행돼서 참 마음이 아쉬운데요. 그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짜증이 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즌 초반 잘 해오고 있고 선수들 인터뷰나 뭐 감독님 다짐이라든지 이런 걸 봐도 이 경기 자체를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서 좀 위안이 됩니다. 일단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마음을 담아서 이제 응원을 하는 게 다인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들이 이제 다 같이 TV 앞에 모여 앉아서 함께 응원을 할 생각입니다. 이 경기가 가지는 의미를 우리 선수들이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물론 지금 제주 유나이티드가 굉장히 강팀이고 2부 리그에서도 가장 화려한 스쿼드를 자랑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팀도 지금 리그에서 거의 선두의 자리를 하고 있고 선수들도 자신감이 넘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설사 경기를 꼭 이기지 못하더라도 우리 선수들이 그 경기의 의미를 이해하고 또 그에 맞춰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를 보여준다 그러면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할 것 같고요. 저희도 각자 위치에서 최대한 그 응원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